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네스 맥주캔과 이 노란 방울을 그려보았습니다. 이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에서 이 맥주캔 디자인을 보고 한눈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둔 지 조금 됐는데요. 사진으로만 찍어놨다가 이제 이번에 그리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뚜껑을 딴 걸 그리고 싶어가지고 뭐 결국 마셔는 봤는데 이 흑맥주를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니지만 뭐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. 이 기네스 캔 디자인을 딱 보면은 이게 보이듯이 이 골드와 블랙이 만나면은 참 고급스럽고 이 중후한 느낌이 제일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실내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때도 이 블랙톤에 이 골드로 포인트를 줘서 그 럭셔리하지만 좀 무겁고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의 표현들을 자주 볼 수 있죠. 이 골드라는 색은 이게 제가 쓰는 이 SWC 수채화로 표현하는 게 좀 오묘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느낌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이번에는 이 캔과 이 방울을 함께 그려주었는데요. 사실은 이 멋진 디자인의 맥주캔과 이 어떤 산물을 그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 달팽이도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좀 찾아놓고 스케치까지 했었는데요. 근데 이제 뭔가 달팽이의 색감이랑 이 맥주캔의 색감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좀 포기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연필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방울을 조합해서 다시 스케치를 떴죠. 이게 스케치를 다 떠놓고 다시 그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귀찮은 일이지만 뭐 좋은 그림을 위해서는 다시 해야죠. 이 채색을 하고 나면은 다시 더 그리기 싫어지니까요. 이 방울을 묘사할 때는 이 노란색과 이 갈색을 이용해서 전체 톤을 잡아주었는데요. 이때 이제 저는 묘사를 하는 노란색은 이 대부분 그리니시 옐로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 오렌지 계열 노란색보다도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방울에는 이 녹색이 많이 묻어나와서 이 번트 색깔들과 올리브색을 계속 조합을 하면서 묘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 기네스 맥주캔은 슬쩍 눈으로만 보면 그냥 다 검정색인데요. 이 반짝반짝한 재질의 이 반사체 특징상 이 주변에 여러 빛들이 이 검정색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색들을 은밀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. 저는 이제 검정색 안에 이 바이올렛 라이트와 이 로얄 블루로 중간 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이 블랙을 잡을 때도 이제 뉴트럴 틴트를 썼는데요. 이 수채화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틴트가 이 검정색이라기보다는 이 엄청 진한 남색에 가까워서 이 파란 계열의 중간 톤이랑 어우러질 때 이제 표현이 진짜 멋지게 나옵니다. 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바로 이 검정색인데요. 이게 진짜 이 대상의 고유색이 검정색일 경우와 이 대상의 어두운 면에 생기는 그림자를 표현할 때 그 검정색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이 검정색 캔의 어둠을 잡을 때의 색깔과 이 노란색 방울의 어둠을 잡을 때의 색깔을 막연하게 똑같은 검정색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. 이 노란 방울의 어둠은 노란색이 어두워진 색이고 이 검정 캔의 어둠은 검정색이 어두워진 색이죠. 그래서 이 검정색을 남발하는 게 이 그림 그릴 때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스케치를 다시 뜨면서 얘기했던 그 귀찮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떠들어 보자면 이 그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에서 이 귀찮음이라는 게 이게 저는 좀 플링글스 과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제가 플링글스 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. 이게 가끔 먹으면은 정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2+1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 개를 한꺼번에 사서 이 절제하지 못하고 다 먹어버리면은 이 엄청 후회를 하고는 하죠. 이 귀찮음도 가끔은 이제 거기에 몸을 맡기면은
사실 릴렉스하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이제 그거에 점령당하고 모든 일을 미뤄두거나 게을러지면 뭐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되죠. 이 그림이라는 게 이제 정말 오묘해서 이 모든 걸 너무 성실하게 그린다고 이 매번 좋은 그림이 되지는 않습니다. 이제 그렇다고 이 귀찮음에 모든 걸 대충 그리면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림이 되어버리죠. 이게 그 적절한 선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표현할 때 뭔가 그 그림이 이렇게 팍 하고 멋지게 완성이 되는데 이 말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뒷공간으로 멀어지는 캔과 이 방울도 이 색들을 조절하면서 이제 거리감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. 이 묘사의 정도 차이도 조금씩 주면서 이제 채색을 하고 있죠. 이 맨 뒤에 있는 캔의 로고는 이게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뺐고요. 이게 사실은 캔에 이 골드랑 블랙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기네스 로고 그리는 게 처음이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할 줄은 몰랐어요. 이게 펩시 캔이나 이 코카콜라 캔은 아주 양반이죠. 그래도 이제 열심히 디테일을 살려서 좀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 있는 방울까지 가볍게 묘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입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